만약에 저는 신주쿠에 가서 흑암을 좀 꺾을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냈다 그랬잖아요. 왜 이케부쿠로에 와서 기도만 하면 대목사님이 다리에 공격을 받고 흑암을 계속 꺾는데도 꺾이지 않는가, 흑암이 꺾여도 왜 계속 그런 공격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여기에 잔인한 거 있었고, 사람을 죽이거나 잔인한 거 있었고, 억울한 거 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치유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억울한 걸 당한 사람들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그 가족들도 그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용서할 마음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또 잔인한 행동 한 사람들은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저께 딱 유부조교님이 이제 온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 이 여기서 좀 멀지 않은 대로 주님이 일본에 있는 구치소 형무소에 가서 기도를 좀 심으라고, 거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유부조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유부조교님이 주님이 유부조교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유부조교님이 딱 뽑아줬어요. 이케부쿠로에서 갈 수 있는 형무소 여러 군데. 근데 딱 조사를 하시다가 이케부쿠로가 옛날서부터 형무소였던 거야. 여기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를 그 아리크를 기사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기도하면 병무사님 계속 다리 막 총 맞은 것 같이 아프고 그렇다 울 수도 없고 이거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리가 막 칼에 베인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저희가 몬트리올 갔을 때 그때 다리에 공격 좀 받으셨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계속 공격되는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처럼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잔인한 게 있었고 사람도 죽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관련된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치유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여기가 형무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팩트를, 오랫동안 여기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정말 그 땅에서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울고 슬퍼하고 죄를 부짖고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배운 거잖아요. 3장, 4장, 5장, 6장. 죄를 지으면, 우상숭배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더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와, 이게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보통 중국분들이나 한국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풍수지리를 봐야 된다. 어디가 복 있는 땅이다.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풍수지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그 땅이 저주가 받아 있나, 안 저주 받아 있나.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심은 안 곳은. 저주 받는 땅도 있군요. 네. 저주를 안 받는 땅이라 보통 그러는데, 안 저주 받는 땅이 있어요. 네. 안 저주, 저주, 안 저주.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셨죠? 네. 잘 들리세요? 좋습니다. 안 들리신다고요? 안 들려요? 아, 그거 마이크 끼면 안 돼, 그거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직 안 들려요? 유무조교님 들려요?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이제 오케이. 안 들려야 됐을까? 아, 전에 안 들렸다. 지금은 들린다. 어? 잠깐만, 이걸 잠깐만 빼봐야 되겠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뭐라고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지금은 잘 들리죠? 네. 자, 맞다 껴보세요. 이거는 안 껴도 되고, 요거 스팀 마이크니까.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좀 소리 날까요? 괜찮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인가, 안 저주받은 땅인가? 괜찮아 보세요. 아, 말 또 틀렸어요, 제가? 아니요. 네. 저주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면 왜 저주받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죠? 미워하고 죽이고 또
억울해하고 막 복수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죠. 가나안? 웬일이야?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왜 그러냐? 그 땅의 저주를 풀으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이 가서 두루두루 땅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저주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땅에 있는 저주가 풀려야 돼요. 즉, 그 저주가 풀린다는 것도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뉴엘의 동산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땅인데,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복의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From the beginning.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멘.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죄와 함께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따질 수도 없고, 창조주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행복해요. 미스 코리아 원. 어제는 몇 시까지 또 다말라니? 4시까지. 우리가 몇 시까지 집회했죠, 어제? 3시까지. 아니 또 우리 고교 수영님 오신. 우리 또 이제 후배들 또 며칠은 올 텐데 또 야 이리 와 얘기하자. 어디 숙소 어디 가노? 이리 와라. 내가 간증해줄게. 이러면서 그러셔도 돼요. 다음은요. 아니 잠은 가면 많이 자는데 뭐 그죠? 믿음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만큼 죄를 많이 진 땅에는 저주가 더 깊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심어야 되고, 제가 그 숙소 정하면서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할 텐데 여리고성 사역은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리고성 사역한 거는 아직 안 올렸어요. 제가 편집해서 여러 개를 올릴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올리라는 얘기 안 하셔서 안 올렸는데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리고성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숙소를 정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가서 기도 심고 하는 걸 원하는 데에 주님께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딱 이케부쿠로를 해주신 거예요. 막 그거 막 몇백 개를 봤거든요. 숙소를 어디를 해야 되나 막 가족도 비교하지만 일단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야? 단을 세웠죠. 그 단이 뭐야?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서 하라주쿠 안에 있는 커다란 메이지 그 신사 참배하는데, 큰데 거기 또 우리 이케부쿠로를 귀신의 집합소에 또 커다란 까마귀 무슨 신사 참배하는데 그죠? 대오사 또 뭐 우리 또 뭐 신주쿠도 가서 또 시부야도 가서 또 우리 뭐 오즈카 거기 우리 한국 교포들 제일 교포들 사시는데 거기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를 심잖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심었잖아요. 그게 단을 세우는 거예요. 꼭 막 이렇게 탑처럼 뭘 세워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세우는 거고, 이제 쓰는 거지 천사들이. 화성 종도사님 여기서 글로벌 터치 가족들과 함께, 필요 목사님과 홍현사 선교사님과 함께 여기서 이케부쿠로 역에서 니시구치에서 단을 세웠음. 또 거기서 또 우리 진해 선도사님이 그 예를 들어 짬뽕 먹은 데에서 기도의 단을 세웠음. 또 우리 미자 전도사님이 전도사 사모님이 스시집에서 거기 있는 손님들하고
그 스시 또 공짜로 준 할아버지 특히 위해서 기도회단을 그 쯔끄지 쯔끼지 그 촉지 거기 생성시장 거기 있는 스시집에서 단을 세웠어. 피르비 목사님 다리에 피를 흘, 질질질 흘리면서 이케부끄로 해서 단을 엄청 많이 세웠어. 총에 맞아서 아플 정도 고통을 느꼈어. 가로 열고 상급 다섯 배 싸움. 이런 식으로 대표로 당했는데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을 쌓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그러셨죠. 하나님의 것,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다 이단이라고 해놨어. 사탄마귀 귀신들이. 땅을 받고 기도하는 걸 이단이라고 누가 써놓은 거야. 어느 커다란 집단에서, 교단에서 한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기도를 해라. 두루두루 다녀라. 기도, 그리고 기도에 달을 쌓는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또, 선지자 사무엘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밟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를 제일 원하시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은 메뉴가 누군가요? 아, 뭔가요? 메뉴가 누군가요? 오늘은 저 부엌에 짱이 누구냐? 그거 이제 동시에 물어보는 거. 오늘은 메뉴가 누군가요? 뭔가요? 김. 아, 또 자원 강사님이 김 사오셨군요. 세상에.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우리 몽골 때는 반찬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었어요? 검사한 데가 그거죠. 검사하니까. 이걸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된다. 들어온 말해도 뭐 감사하다. 아, 그렇군요. 네, 잠깐 목사님 마이크를 남겨주세요. 뭐 갑자기 관심을 접으러 왔더라. 너무 그렇죠. 하시고 싶으신 분 말씀 없으세요? 아, 저는 어제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어제 기도하면서 자는데 지날 것 같은데 안도 진짜 쥐가 그랬구나. 아, 나 사실 이제 그래서 이거 물리쳐야지 하고 계속 물리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 이제 바나나 하고요. 우리 저 뭐죠? 이거 젤리 하나 드세요. 이거. 아, 네, 잘 드셨나? 그거, 네, 우리 그 마그네슘. 약이더라, 약. 약의 일종이야. 마그네슘. 마그네슘. 제가 미국 가서 마그네슘 플리즈 그러니까 못 알아듣어. 마그네슘. All right, 마그네슘. 어텐트에 뭐 좀도 안 돼. 미국에 30년 살아도요. 한국말이 먼저 나와요. 마그네슘 한국말, 매그네슘이에요. 네, 괜찮아요. 한국에 한국 사람이죠. 아, 밥 먹나요? 그래서 이 아키바리 데스 아주 일본살이야. 인기가 흘러가지고 저 여기 와서 살찐 거 같아. 응? 삼시 세끼 밥을 먹고 하나 더 안 된다. 바탕이 바라고 상관이냐. 일본 우리 오 김도 나왔어요. 김이 업그레이드 됐군요. 김 됐어요. 아 저기 응? 우리 그 파김치 김창호 전도자님이 우리 저 파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화성 우리 전사 화상 전사님이 또 파김치를 갖고 오다가 파김치가 됐네요. 네, 이 파김치 귀한 파김치. 네, 그리고 또 우리 장 간사님이 또 김을 가져왔죠. 네. 아, 또 약발이 김 됐어요. 밥에는 또 김이죠. 아주 칙하게 해가 떴어요. 왜냐면 저 땅 받고 기도하려면 잘 드셔야 돼. 일단 네. 좀 살 붙으면 어때요? 뭐 가서 빼면 되지. 여기서는 뭐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평소보다 좀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있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려고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뭐 신전한 여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사무엘을 떠올리는데 사무엘 선지자님이 이렇게 서울에서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네네. 땅속에서. 네. 땅속이 그게 서울의 땅속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 부분이 이제 뭐 저 아무래도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네. 밥 먹을 때 나누지 말고 아, 이따 밥 먹고 나누자. 네. 아 네. 그거 부른 거예요? 네. 어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게 있거든요. 뭐 이제 밥 먹고 다시 또 물어보세요. 네.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큰 주제라 그냥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잖아요. 수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그렇죠? 예, 네, 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여기다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막 이러자.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빠람 나타났는데. 바람 나타났는데 제자들도 그걸 본 것인가? 아니면 그죠? 입신한 것처럼 그 영적인 거를 받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 같이 이거 집회 어제 천국 지옥 관능 집회 해주셔서 영적으로 동시에 보게 해주셨잖아요. 나는 봤어. 나랑 피라미 목사님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보였어. 하지만 내 몸은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 아는데 삼층천을 본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모르는 건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거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어제 딱 입신해서 배목사님을 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입신해가지고 그 천국의 시민들 중에서 두 분 주님의 사도 두 분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얼굴도 보이고 말하는 게 되고 나는 그걸 또 동시에 이걸 전달해 드렸는데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나랑 변호사님하고 그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간 것인가? 그들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밥 먹고 한번 기도해보고 전에 얘기해 주신 거 있지만 그거 마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온 건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건가? 천국에 있는 그들을 본 것인가? 아니면 일로 내려오신 것인가? 그죠? 자, 맘마탕 우리 영진 전도사님 이번에 주일 예배 때 그냥 찬송을 인도하셨는데 아주 그냥 배목사님이 안 시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 신나게 하셔가지고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기뻐서 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부업반장 조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본 선교에 온 지 벌써 3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희를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이 저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와, 이건 계란국이에요? 네. 와, 누가 하신 거예요? 영예전. 근데 칼은 누가 쓸었어요? 승파됐어요. 아니, 파가 프로야, 프로. 그래서, 야, 이거 판, 이거 쓰는 게 있다. 판은 판대라고. 자,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아침 되셨나요? 우리 영란 전도자님 아침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드시면서, 네. 드신 분들은 또 차 드시면서. 저희들은 오늘 새벽에 좀 새벽 3시까지 했잖아요, 집회를. 그죠? 여러분 똑같이 하셨죠? 아유, 무슨 해장국 같네요. 남들이 하면은 뭐 한 잔 한 줄 알고. 남들이 하면, 아, 이 팀은 한 잔 했다 보구나. 계란국에서 이제 북어국 향이 나요. 그러면 양파는 누가 썰었어요? 썰은 거는 제가 썰었습니다. 아, 이거 양파 썰시는 팔솜씨가 예술이네요. 양파 썰, 양파하고 이 당근 썰신 게 프로시네. 우리는 계란국에 파김치에 김에다가 먹어요. 파김치도 먹어요. 아, 여기 더 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맛만 볼게요. 와, 김 돌김 갖고 오셨네, 간사님이. 김사게 하시려고 버스 놓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놓쳤어요? 괜찮으라고?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김을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서 공항에서도 사야겠다 했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왕 이렇게 되면 김 사야 되겠다. 엎드린 바야. 이 김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이래요. 아, 됐네. 진짜 수출했네요. 돌김인데 맛있네요. 보따리 장수로 수출됐습니다. 귀한 김이네. 요즘에 막 그 어제 저기 전국 지역 그거 집회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네. 우리 미양 전도사님 좋았어요? 예비 전도사님? 너무 좋죠? 밥이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됐네요.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배 목사님은 지른 밥을 좋아하시고 저는 꼬들꼬들 밥을 좋아해요. 오늘 누가 하셨나요, 밥을? 밥이 낫고 야 엄마 마음이 안 맞게끔 하셨고. 왜냐면 오늘 땅 밟고 기도하고 여리고성 사역하고 사람들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군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찌움을 받고 영향,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힘이 있어야 가서 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서 5시에 신주쿠 3쪼메에 내려서, 이카보르 3쪼메 내려서, F라인 탔던 거 타서, 신주쿠 3.5, 그러니까 F 한 13인가 그래요. 거기서 내려서 한정무장 걸어서 가면 오늘 그 시티홀에서 그 영국 보는 거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버섯인가 보죠? 아까 계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삶은 계란. 네. 잘 드세요. 핸드폰 사진 옮기냐고. 좀 늦어가지고 늦게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근데 오늘 내가 꿈에 예수님의 오래된 하루 참 좋고 산타 말씀 못했잖아. 꿈에 뭐를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그게 뽑혀가지고요 상금을 타는 꿈을 꿨어요. 상금이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금을 탔어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꿈. 로또 됐어. 저도 로또 생각해. 하면은 고기가 잡히나 봐. 그러네요. 저는 일본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밖에 풍경이. 그래서 한국 왔었거든요. 근데 일본 산맥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계속 보면서 봤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그 일본 산맥에 강원도도 산이 많아서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거 다 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왠지 그 강원도 사람들 성격 생각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넓은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 주님이 이 땅을 보내신 이유가 이 땅이 너무 아무것도 없었구나. 전쟁 일으킨 것도 이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가 가족을 원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주받은 땅 얘기하시면서 아 주님이 어제 또 그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또 있으셨구나 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좋은 시작은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 됐던 나라가 됐던 사회가 됐던 이기적인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회예요. 천국은 함께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선교를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하니까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인간들의 인생에 허락하시면서 이기적인 그런 스타일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스타일 다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왜냐면 하나님의 눈만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관점만이 진리니까 거기에 이제 맞추면서 다 같이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책임지는 게 주의 종이고 그게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 지옥을 자꾸 보여주시고 천국 지옥 그런 라이브 집회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태나 상태에서 몸을 저리저리 할지라도 그러시는 이유가 어제도 그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우리들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말게 내가 한 것처럼 좀 해보세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감히 권면해 본다면 배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니까 제가 감히 권면하자면 저기 그 섬김학이라는 과목도 오픈하시면 어떨까. 학생들로 하여금 섬김학을 매일매일 간증을 쓰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감히 권면해 봅니다. 왜 영적인 그 권한을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에 그 다음에 배목사님이시잖아요. 글로벌 교회에서 영적인 권한을 배목사님한테 주신 것을 그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감히 권면해 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자세인 것이죠. 어? 예수님이 이러시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고 안 할게. 친구라고 할게. 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가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지.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시면 꿇어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꿇어? 야 나 십자가 박혔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망가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너희들이 이게 흩어지는 거는 제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 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이 지저분한 땅에. 우리 보고 벌레 되려면 되겠어요? 벌레, 응? 벌레 되려면 되겠냐고. 고양이 되는 것도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흙으로 만든 인간인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보혈을 갖다 흘려주 대신 죽어주신 거지.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끝나. 지워져. 새 창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걸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한테 복수하라 그랬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다. 새로 창조하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저도 옛날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이 납득이 안 가더라고. 저 사랑하던데 요 오니까 그이 납득이 어떤 원수를 만나셨나요? 얘 원수야. 딱 만나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 첫째 원수는 남편. 너무 찔렸나? 화면은 안 나갔어요, 괜찮아.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난번에 또 우리 노래 연습하는데. 노래 연습하는데 막 이렇게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진해 전도자님하고 남편분이 얼마나 이뻐 보이시는지. 정말 그게 진짜 좋으셔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불쌍하고 모든 거 내가 진짜 다 이해가 된 거야. 이는 짱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아버지의 큰어머니가 그 한경도 분이시라 되게 비슷하셔가지고 억양이나 이런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시고 다 저 이북 출신이시라 6.25 때 내려오셨죠. 친가는 외가는 전라북도 익산 그래가지고 전라도 제가 국민학교 때 전북에서 일이 그전에 거기서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또 해요. 그래요? 자, 네. 자, 알아듣고. 저는 할아버지는 경상도 대구 출신이신데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목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포에서 할머니의 아빠가 이렇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초등학교 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구 사람하고 전라도 분하고 결혼하는 게 흔하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두 분이 너무 금실도 좋으시고 그러셨어요. 70년대 폭발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전에 저는 일주일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외할머니 댁이고 바로 이리와 앞이라 뭐 장독이니 뭐 다 날라간 거. 와. 지붕도 날라간 거. 경서 제가 대구고 제가 전라도고 남편이 경상도인데 우리 결혼할 때도 어떻게 그래 상급이라고 했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냐고 다 신기했어요. 신라와 백제 신라와 백제가 지금 네? 신라는 전두환 정권 저기 경상도 쪽이 신라 네. 백제는 이제 일본이랑 관계가 많죠. 해상 왕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백제 이제 후손들이 일본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일본 뭐, 다 아시지만 그 천황도 일본 백제 후손이다.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여기서 한 7시간 가면 또 백제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마을이야. 코리아타운으로 딱. 한민족이네요. 한민족이야. 어차피 그리고 당나라 이게 백제 아니 저 강상도 우리 신라가 당수당 연합군 했잖아요. 네. 어차피 그 당나라 그쪽도 그 다 같은 이제 한민족이에요. 우리 다 뭐 샘족 속이니까 다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맏형으로 제사장 직분을 해서 이제 평해로 안 내려간 거야. 그래서 백두산하고 뭐 그쪽 만주 땅 그리고 뭐 간도 지방 거기 이제 전 그 우주의 감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샘족 속이 그 북극성을 보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동을 해온 게 이제 동북아시아 오게 됐죠. 너무 올라가면 또 춥고 하나님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다 먹을게요. 아 김치 갖다 드릴까요? 김치요? 네. 하나도 까먹고 경상도 노자님 김치 아주 파김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어차피 백제신라가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예, 같은 이제 또 우리 한민족이 그러면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 중국도 그렇고 다 같은 형제예요. 다만 우리가 예, 우리 저기 제사장 직분이라 제사장 나라라 저희는 이제 그 직분을 맡은 거죠. 근데 그 직분을 제대로 못하면 초태로 옮기시는 거예요. 뭐 네가 맏형을 노릇 못해? 고급 맛 같은 자가? 그럼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애서가 뺏긴 것처럼? 딴짓하고 이제 동생들을 다 아우르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란이 노른자가 이렇게 주황색인가요? 맞네요. 너무 선 노래. 신기하네요. 자 보여드릴까? 이게 노른자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엄청 높은 주황색이네요. 약간 더 고소한 것 같았어요. 고소하네요. 고소해요. 아 계란 껍데기 흰 거지? 그래서 그런가? 공해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공해가 여기는? 여기 공해가 별로 없겠네. 아니 우리는 계란 껍데기가 저 색깔 흰 색깔 아니잖아. 옛날에 제가 그 이리에서 놀았을 때 그 닭장이 있으면요 닭들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가서 알랐잖아요. 그럼 가면 따끈따끈한 이제 계란 가져오는 게 할머니였죠. 계란으로 했는데 너무 그때 고소하고 맛있어. 이게 뭐 신선한 거니까 바나나 바나나 깨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그러시죠. 들기름 것도. 들기름도 하고 다시고 들기름에 또 고소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근데 닭이 알을 놔놓고 나면은 지 알랐다고 소리. 아 그래요? 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네. 그래서 뭐 오리 있고 뭐 말 있고 막 그간에 뭐 소 있고 돼지 있고 뭐 그냥 뭐 버릴 게 없어. 아유 모아서 돼지 좀 돼지고 그죠? 아 염소 뭐 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좀 다 풀 지내는 풀 다 뜯어먹고 뭐. 근데 주님이 저희에게 이제 사역 주신 게 이제 어제 특별히 또 주셨잖아요. 이번에 누구누구 어디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뭐 한 달에 몇 번 동경에 나와서 공연을 한다던가 동경에서 또 어디 어디 신주구나 방황하는 청소년들 만나서 기도하러 어디 몇 번 나오는 거 말고는 집회를 계속하고 기도하고 그럴 거면 우리가 동경에서 좀 떨어진 약간 시골에서 선교센터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간단한 거 뭐 심고 그죠? 야채 같은 거 심고 그러면서 여기 비도 잘 내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지금 주셨어요. 닭도 기르고 왜냐면은 어디는 빈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근데 좀 져줘야 돼. 15년간은 살아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나라에서 안에 고칠 것은 고치라고 돈을 얼마를 주고.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기도하고 시큰하고 동경에 와서 서약하고 또 가고 이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단기 성교 올 때마다 호텔비가 안 들어도 되니까 호텔비가 비싸니까 그거 아껴가지고 우리가 또 뭘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치소에서 오케이 해주면은 형무소에 가서 그분들한테 비싸진 않아도 뭐 우리가 작품을 할 때도 더 괜찮은 거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뭐 작은 거라도 응? 또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거. 그러면 호텔비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지금도 그 낭비는 아니죠. 왜냐면 여기 흙안 꺾고 하는 거니까 낭비는 아닌데 이제 장기가를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죠 목사님? 빈집이 많이 나와 있어. 빈집이 많으니까 목사님 귀신집을 찾았대. 귀신빈집. 귀신 나와갖고 안 팔리는지 그리고서 딱 기도하면 없어지니까 어차피 다 귀신집이잖아요. 맞아요. 또 특별해서 그렇죠. 귀신은 미리 놀라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십자가를 꺼내요. 자, 그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무엘 예,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전쟁 앞두고 나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올라와서 왜 이렇게 성가시게 부르냐 이런 이제 대목을 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씀하신 거죠. 그거 한번 몇 장이 나오죠? 사무엘? 사도행전 사무엘서 한번 구글 해보세요. 네이버나 거기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앞날에 일어날 거고 근데 귀신은 앞날을 못 봐요. 그러니까는 지난 날은 맞춰. 얘네들은 이제 오래 살아와가지고 얘네 저 후손부터 뭐 선조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그러는 그 저주를 안 꺾어주면 그 귀신이 다음 후손으로 내려가고 살다가 도박의 영국, 그 다음 아들도 도박이야. 술 중독에 술 계속 내려가고 자살의 영향이 집안에 흘러요. 한 집 건너 한 집 막 그 옆에 이제 이웃 저기 친척도 막 자살하고 그런 이제 영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춰. 미래는 하나님께서 큰 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연애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러면 이게 귀신이냐 진짜 사무엘이 선지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28장의 8절에 보면요 그 이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여인이 와서 사무엘을 불러올라 했더니 15에서 19세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와서 사울한테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내가 심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사울에게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노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제 왕위를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이제 예, 다윗한테 주겠다. 아멘. 근데 이대로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내가 명하사 내가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 신접한 여인을 불러 통해서 사무엘이 왔냐? 그 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는 신접한 여인들 무당도 다 죽였어요. 다 멸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이제 여인.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떻게든지 찾아가죠. 안 죽일 테니까 얘기. 안 죽일 테니까. 근데 망한다. 네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네요 결국. 그렇잖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피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신접한 불리한 그 이제 귀신을 접해가지고 우리보다는 하층에 그런 이제. 하지만 꼭 아말렉 귀신 독성 당긴 거랑 똑같네요. 근데 귀신이요 하는 짓이 하는 게 이 따라해요. 성령왕님 하는 거를. 그래서 신 받을 때 사실 이게 비슷해요. 따라해. 우리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잖아. 아멘. 기도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막 드리고 막 목소리를 드리고 배제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 막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돼. 그래야 연이 딱 뜨는 것처럼 바람에. 귀신들도요 신받을 때 반응도 달아가지고 무당들이 그 신을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게 해요. 가면서 싸우면서는 막 지네 몸도 해야잖아요. 귀신들이 안 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무엘은 맞다. 주님의. 왜냐면 이제 다 죽었으니까 뭐 사울로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울도 이제 폐위를 당하고 하죠. 그리고 그 통하는 것은 뭐 그래도 그 신접한 여인일지라도 쓰셔서 그 일단 그 뭐 사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고백에 좀 삼으신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사무엘이 사울의 죄 짓는 거를 또 보는 거잖아.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해야지 왕이. 또 죄를 짓는 걸 보는 거야. 몰래 이렇게 뒤에서 신접한 여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왔다가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거 더 창피한 거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한테 또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신접한 여인 안 찾고 사울 본인도 예전에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영이 성령이 벌게 벗고 성령이 막 감동해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자기 욕심 탐욕 그렇게 겸손하다가 왕이 되니까 막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명령도 말씀도 중히 여기지 않고 뭐 아말렉 다 진멸하라는데 뭐 남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겨려지면서 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안 찾고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 하나님 되고 이제는 그냥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앞날을 자기가 선지자 했으면서 그런 비참한 꽃
를 보게 하시면서 너 이제 왕 안 된다. 너는 이제 왕할 자격 없다. 에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 바쁘신 부분. 저도 말씀 드릴 때마다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여기 죄 지은 게 이렇게 보였으니 목사님 그 사무엘이 근데 여인들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왔는데 하필은 서울에서 올라오고 아, 그럼 뭐 저기 수월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때문에 뭐 이렇게 유령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이러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계신데 네. 예, 등장은 이제 땅에서 등장하신 거죠. 자기들 그, 눈에서 볼 때는 그들 수준 맞춰주는 거죠. 자기에서 눈에서 볼 때는 영어로 오신 거죠. 영어로.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오늘이야 이제 그 작품 보러 가면서 사람들 보러 가는 거죠. 사실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배우들 그리고 그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음 주시는 게 동경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라도 떨어졌더라도 빈집 또는 아주 싸게 나온 거 해서 우리가 집회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또 계획해서 동경에 나와야 될 때는 전차 타고 나오면 되겠다. 전차 타고 그래서 그거 장소 달라고 그 기도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감옥소 여러 군데 가서 그 땅에서 안에는 아직은 못 들어가도 나중에 오케이 하면은 이제 뭐 거기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땅에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땅에 저주 피는 거 기도하고 요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신축구 가서 신축구에 있는 영혼들 기도는 많이는 못할 거예요. 미리 가서 거기 또 기도해야 되니까 신축구 한 용점에 4점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극장이 우리가 내릴 거는 전철 타고 내리는 건 신축구 3점에서 내릴 거예요. 한정거장만 걸을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막 청소년들 막 마약 먹고 이러 자살하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또 좀 옆이지만 오늘은 거기는 안 가더라도 일단 오늘 사역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감옥에서 땅 받고 기도하는 거 우리 선교센터 달라고 눈에 보이게 인도해 달라고 그걸 하는 건데요. 목사님은 여기 이제 금칼을 여기 받으셨군요. 어제 여러분들 봤죠? 네. 급지 답하고 여기 금가루 뿌려진 거 다들 보셨어요. 네. 신기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집회할 때는 항상 그게 보이는데 뭐 그 증명이 안 되잖아. 넘어가고 그냥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함께 하신다는 그냥 그런 표시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가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만큼 신비한 게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부경 전도사님은 그게 왜 안 중요해요? 그게 금가루인데 내 눈에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리고 배목사님은 막 그랬더니 아 좀 가루 말고 좀 동물이야. 근데 실제로 어떤 농부한테 미국 농부가 이렇게 땅에서 일을 하는데 땅 뭐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받았는데 빨간 루비인데 보석은 같은 거야. 빨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보석인가 알아보려고 금방에 갔대요. 보석상에 갔더니 이거는 값을 매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라 그러더래요. 하도 이 수준이 높아서 이 루비는 이거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대. 너무 좋은 거래서 고급이래서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보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왜 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었다든가 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장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시켜서 데려가실 때 금가루를 뿌리시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찍어놨죠. 저희 언니들도 봤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영상도 보시고 온몸이 금가루야. 언니들도 보고 정말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컨퍼메이션 주시는 거야. 천국 간다라는 거 이제 불안불안해 할까봐 혹시 언니들이 침대에 저녁에 자고 있는데 주님에게 깨우시는 거예요. 여기 허울 보니까 천천히 이제 쉬시고
하고지. 그 전에 이제 저 깨우셔서 같이 깨웠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근데 아주 평화하세요. 너무 소녀처럼 가셨는데, 딱 예수님하고 천사 둘하고 오시더라고요. 영원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금가루 다 뿌려주셨어. 그죠? 그래서 병원 사약 하시는 분들이나 요양원사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전도자님처럼 거기도 완전 황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승사자가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지옥을 본다든지 불바다를 본다든지 이러면 가기 싫어가지고 인상 못 쓰고 죽으신 모습 보면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나와요. 표정으로 딱 보면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냥 뭐가 좀 보인다 그러면 시꺼멓게 좀 보인다 그러면 아유 보이시냐고 물어보면 몇 분은 보인다 그래요. 그럼 이제 준비되신 분들이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고 뭐 불도 좀 보이고 이러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옥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그거 지금 사인 주시는 건데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이는데 안 가고 싶은데 뭔가 시커먼 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이제 미국의 어디를 같이 사역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같이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주님이 눈으로 많이 보여주실 때였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집회에 왔는데 딱 기도를 앞에서 다 같이 해주는데 그 자매 안에 커다란 하얀 뱀이 있는 거야. 이 자매 안에 그게 있다, 뱀이 있다고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소리 좀 하지 마.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너무 싫어해, 방언 소리를. 그때도 여화증인이 우리 그 감히 신학대학원에 기숙사를 문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친구 집에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그 기숙사에 둘이 온 거예요, 여화증인이. 내가 말로 하니까 말 대답하고 꼼짝을 안 해. 근데 주님이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악 하고 방언을 하게 하셨었는데 하고 조령이 오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방언 소리가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 소리거든요. 근데 되게 선사의 소리, 이게 파워풀하단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는데 그렇게 막 말 대답하고 나한테 막 그러더니 둘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그래서 방언 소리 우리 막 하고 영가로 나오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소리 좀 그만해 막 이러면서 방언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그 마귀가. 그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내일 자유롭게 해주리라 이러시더라고. 내일 해갖고 그 여자가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지고 회개하고 막 이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신비로운 일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모래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신비주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환상만 하고 보이는 것만 찾으면 안 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주신 또 사도들한테 주신 그 은혜 나다나엘아 너가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도 볼 거야. 그러잖아요. 또 야곱도 보셨죠. 돌베개 베고 또 천사가 오르락거리는 거 봤어. 또 지옥은 또 누가 봤어? 유다서에 봐도 천사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해서 어떻게 됐어? 어두운 구덩이 지킨다고 또 나왔지. 우리도 영성과 강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지옥을 보신 거지. 천 지옥 심판대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구나. 따라간 천사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게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세와 하늘과 땅이 연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진 전도사님이 가족이 누가 아픈데 기도했는데 났어요.
오, 낫다. 예수님의 이름 났어. 또 다른 사람도 또 아프다. 근데 기도했는데 났어.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경험한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세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죠? 그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인데, 그걸 신비롭다고 신비주의를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신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그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게 신비고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파워와 그 권능은. 근데 그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걸 신비주의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마귀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 독뱀에 물렸는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풍랑 입고 나서 왜 안 죽어요? 독뱀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 왜?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염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막 절하죠. 에이, 신인가 보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아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이러죠. 그것도 신비죠. 성령을 받으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땅 받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명령을 하는데 왜 자꾸 배목사님 다리가 아픕니까? 그리고 자꾸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여기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잔인한 일이 있었고 죽임도 있었고 혈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던 땅이다. 그러다 그렇다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알렸는데 또 유무조대님이 뭐야?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야. 우린 몰랐지. 이게 뭐래? 원래 형무소가 있던 것이다. 커다란 형무소가. 그런 식으로 신비롭죠. 어제 금가루 보는 것도 신비롭죠. 그렇다고 금가루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보다 금가루 이러면 그거는 이상하지. 천사들이 우리 기도할 때 금가루를 뿌려주니까 우리 영화에도 넣었잖아요. 뿌려줘요. 어떨 땐 보일 수 있고 어떨 땐 안 보일 수도 있겠지. 다음번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 해가지고 세븐이에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떨 때는요 기도 집회를 엄청 오래 하면요 만약에 까만 스커트나 까만 바지를 입었잖아요. 여기에 다 반짝반짝해요. 어제 우리 좀 집회 짧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다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병사님 저거 막 기도하고 이제 차 타고 어디 가는데 제가 막 청바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금가루가 막 있는 거 하면 어머 이렇게 금가루 뭐라고 이러면서 금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금가루 저는 그러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이거 보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건요 어불성설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령님이 쓰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저는 솔직히 우리 글로벌 터치가 오병이어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교비를 써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비싼 거 사. 왜? 싼 거 사고 싶어도 비싸니까. 원래 비싸니까 어떻게 뭐 미국에서 몽골 간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것도 뭐 고아원 뭐 해야 돼? 그럼 다 그것도 사. 그것도 뭐 해야 되고 다 해. 또 주님이 비싼 데서 먹으래. 다 썼어. 스시도 먹으래. 그러면 또 먹었어. 또 예수님 전달해서는 또 들어가. 또 뭐 여기 또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대. 또 고기만 비싼데 또 먹으러 가. 어? 그런데 또 주일 또 채워줘. 근데 또 거기서도 실수해서 한 번 더 긁었을 때 파는데 또 먹었는데 또 들어와. 그만큼보다 조금 더 들어와. 계속 채워져. 글로벌 처치야말로 오병이어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주님이 살짝 동경 옆으로 갈까? 이러면서 이제 좀 싼 데로 가볼까? 이러면서 좋죠 뭐. 여기 가끔 나오면 되니까. 사역할 때만 나오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은 또 단체 이너링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저 우리에게 천국 지역 집회를 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먼저 합니다. 가라발랄라 가라보 예레기리기리 예수 예수피로 오라라라라라 예수피로 나가라바 나가라보 예레기리기리 양마스 아가라바 나가라바 나가라바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화성 전도사님이 질문해서 병무사님 대답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뭐라 그러시냐면 욥기에 보면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며 참소할 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욕 이게 참소하잖아요. 두려워서 그 자식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뭐 많이 주셔서 그런 거지 다 뺏어 보시라고 그래도 뭐 예배 드리겠냐고 막 이러죠. 근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러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다 쳐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한 천사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은 그걸 해요. 지가 참수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무당이 불러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 너 가서 사울이 또 죄짓는 거 한번 보여주고 얘기해. 이렇게 망한다는 거 네가 얘기해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박신 무당이 불러서가 아니라 마치도 하나님이 저기 사탄한테 야 저기 그러면 요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막 나머지는 다 그러면 뺏어도 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무엘이 뿅하고 나타나서 사울 앞에 사울 왕 앞에 와서 너 망한다는 거 얘기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죄 지으면서 또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랑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 기도합니다. 가라바야라 가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라보 랄라 가라바 예레게레비 아마라보 주주주주주주 예수님께 불의 역사를 억울해하는 영과 아름다운 불소의 영과 잔인한 영과 살인의 영과 아름다운 불소의 영과 랄라 미움의 영과 예레게레 못자식의 영과 예레게레 시각의 영과 모든 선생님의 예수님의 수명을 성경으로 되셨습니다.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주님께서 장관사님에게 요한복음 5장을 1절에서 먼저 읽으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요? 먼저 1절부터 읽으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서 38해 되던 병자가 있더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나를 낫게 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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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보면 좋지. 예, 전도사들, 전도자들을 우리 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홍성 함께 일본에 보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복음 5장 읽은 것처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연못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그것도 모르고 연못에 집어넣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 보낸 것이라고 그 연못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주님께서 너희가 저 입장이면 어떻겠느냐 연못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연못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연못에 또 데려가 줄 넣어줄 사람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일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지금은 그야말로 정탐꾼처럼 흑암을 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본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 기반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할 때 너희가 말할 텐데 그러려면은 너희들의 그 마음에 꽉 찬 것들을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도 중에 제가 일일이 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체 이네일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내를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옛날에 물장사 하시는 분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지고 양쪽에 물을 기으러 가잖아요. 나무로 된 통. 그거를 지으면서 이게 멋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 그건 겉멋이고 그거는 남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너가 그동안에 인생에서 너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는 잘못된 너의 방식으로 세워야 된다는 잘못된 것을 쓰는 거라고 옛날에 그 옛날 시대에 쓰던 어깨에 나무가 이렇게 딱 돼서 양쪽에 물 기르는 그 나무통 그게 뭐가 멋있냐고 네가 볼 때 그게 멋있냐고 그래서 저기 성령 불굴에 던져버리고 싶냐고 아까 물어보셔서 이제 그 사람이 던지겠다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걸 던졌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본인의 배우자한테 눈치를 보고 배우자한테 자꾸 약간 눈치 보면서 마음껏 죄를 주님한테 마음을 못 드리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인절미 떡에 상한 곰팡이가 쓰는 커다란 인절미 떡인데 거기에 이제 막 개미나 막
벌레들이 애벌레들이 막 얼굴 파먹고 있는 거를 주님이 저 버리고 싶냐고 그래서 이제 또 저쪽으로 이제 버려서는 태워주셨고 저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가 대신해서 그걸 버려달라고 태워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아까 좀 보기들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머리카락이 엉킨 그런 겉에는 이쁜 통 이뻐 보이는 통인데 안에는 머리카락이 가득 들은 그런 잘못된 욕구 욕망 그거 또는 이렇게 엉켜진 녹슨 쇠줄처럼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아파서 자존감이 많이 상해서 그렇게 가끔가다 그것이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신 성령 불구를 던져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얘에게 있는 그 필요 없는 것들 흑암인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대신 회개기도 또 대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태워달라고 해서 기도를 다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되게 기쁠 거예요. 아까 우리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보이는 걸 얘기하면 흐름이 끊길까봐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는 걸 이제 영안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까 뜨겁게 기도 나올 때 여러분이 회개도 나오고 막 평강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너희랑 같이 가고 있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선교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선교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거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적으로 하니까 역사가 있는 것이며 너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인도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온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내가 다 기록해놨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희들 기도를 받아서 지금 작업이 벌써 시작됐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교도소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슬슬슬슬 부동산도 배목사님하고 슬슬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침 기도를 우리 영의 전도사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이걸 땅에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오늘 아버지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사 성령님의 인도대로 저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나아갈 때 불과 불병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비록의 목사님과 홍의사 선의사님 아버지 주님 주의 천사들과 호위하시고 우리 불러본 한척시 저희들도 지켜주시며 정말 성령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세우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오늘 갈 곳 기도하면서 청구셔서 먼저 좀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밟았던 땅도 다 청구셔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우리는 지나갔지만 청구셔서 계속하고 이 땅이 회복됨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주셨어요. 저기 좀 라이브가 꺼져 있는 건가요? 네. 이걸로 한번 이걸로 연결해 보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연은 생겼으면 손 안 부십니다. 그러면 저 언제서부터인가 못 보셨나? 배터리가 없어서 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영상으로. 그리고 주님이 또 영상을 올리라고 하시니까 일단 지금 잠깐 끊죠. 잠깐 끊고 제가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